이 노래.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찾아오는 노래죠. 라스트 크리스마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 출신의 세계적 팝스타. 바로 조지 마이클입니다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지난 근데. 일요일 그의 노래가 거리마다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에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 이날 겨우 53세. 사인은 신부전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, 너무 젊은데. 그의 대변인은 발표를 통해 조지 마이클은 자신의 자택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고 전했는데요. 갑작스런 그의 사망 소식에 팬들뿐 아니라 오랜 동료들도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.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는 그의 모든 앨범을 사랑했던 팬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SNS를 통해 애도를 표했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팬을 보유했던 영국 출신의 위대한 싱어송라이터 조지 마이클. 색스폰 연주의 도입부터 귀에 친근한 케어리스 위스퍼는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삽입됐던 곡이고요. 최근에도 영화 음악으로 진짜 많이 쓰이고 있어요. 그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는 그래미상 올해 앨범상을 차지했습니다. 조지 마이클은 가히 전 세계가 사랑한 최고의 팝 아티스트였습니다. 진짜 감미롭지 않나요? 그러던 중 1990년대 이후 슬럼프가 찾아오자 그는 2003년 은퇴를 선언했다 번복하기도 했습니다. 2010년에는 대마초 우변 후 교통사고를 내는 사건을 일으키며 슬럼프를 이어갔는데요. 그러는 동안 마음과 몸의 건강을 잃게 된 조지 마이클. 2011년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릅니다. 그러나 팝의 영웅은 건재했습니다.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 공연에 등장해서 전 세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었죠. 맞아요. 라이브로 좋아했죠. 이후 그의 새로운 음악을 기대했던 팬들에게 찾아온 충격적인 사망 소식.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아이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.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조지 마이클의 목소리를 그리워할 것입니다. 진짜 안타깝네요. 와. Merry Christmas, everyone. Merry Christmas.